혹시 뭐 집에서 그 앰프 없이 연습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앰프를 무엇을 살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네.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손록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삑사리 날 뻔했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그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 네. 네. 악기를 사면은 악기만 사면 안 돼요. 맞아요. 베이스 기타가 이제 전자악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쳐도 소리가 나긴 나는데 음흠. 앰프에 연결을 해야지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네. 전기 신호를 받아주는 그렇죠. 증폭시켜서 스피커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분명히 필요한데 집에서 연습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그 작은 우리 똘똘이 앰프라고 하죠. 아, 똘똘이 앰프. 15W 똘똘이 앰프를 쓰는데 이게 아파트에 사니까는 그치. 이게 막 아랫집도 울리고 윗집도 울리고 옆집도 울리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가 매트 깔고 그 위에 의자 올린 다음에 의자 위에 담요 깔고 그 위에 앰프를 올려놨어요. 와, 심막하네. 베이스 진동은 특히나 이제 크니까는 네, 울려가지고 굉장히 그 다른 남에게 민폐를 끼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다세대 주택들은 맞아요. 그렇게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네. 오늘 가져온 이 베이스 앰프는 네. 굉장히 혁신적일 것 같은 느낌이. 네. 네. 우선 이거는 제가 집에 쓰고 있습니다. 아, 집에서 쓰는? 네. 저는 집에서 연습할 때 보통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악기 연결해갖고 길게 그 연장 케이블 한 2m짜리 뽑아갖고 이렇게 인이어 이어폰을 쓰거든요. 네. 헤드폰을 쓰면은 오래 연주하면 귀가 너무 아파. 맞아. 여름 같은 데 연주하면 땀이 막 장난 아니에요. 아, 그죠. 가뜩이나 연주하는데 그 힘 쏟는데 여기까지 더우니까는 땀이 막 나고 해서 헤드폰은 도저히 힘들고 인이어를 인이어로 바꿔갖고 쓰고 있는데 인이어도 오래 쓰고 나면 귀가 아파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깥 소음이 차음이 되기 때문에 뭐랄까 연습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요거를 사용을 해요. 아, 요거. 요거는 바로 겁나 조그만 짜잔 가볍습니다. JOYO 조요 조요 나도 조요 너도 조요 네 에서 나온 MA10B라는 베이스 앰프입니다. MA10B 네 마시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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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요라는 브랜드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조요라는 브랜드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브랜드고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악기 관련된 그런 이펙터라든가 이런 앰프류 같은 거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국내에도 정식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요 코리아로 검색하면 이걸 판매하는 판매점이 있고요. 그 글로벌 홈페이지는 joyoaudio.com 으로 들어가면 모든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중국 제품들은 가성비가 좋아야지만 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맞아. 뭐 무슨 샤 무슨 오 뭐 미 뭐 네. 그런 브랜드들도 네. 그렇고 근데 아마 그 요 조요도 그런 네. 느낌일지. 맞아요. 이것도 가성비의 네. 제품이고 얘가 싸요. 네. 조요 싸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조요 싸요. 조요 좋아요. 네, 조요 좋아요. 책상 위에 그냥 딱 놔도 괜찮을 정도의 크기예요. 제가 얼굴만 하거든요. 그러네. 이 정도 크기의 사이즈. 10W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옛날 똘똘이 앰프 하면은 가장 많이 썼던 그죠. 앰프가 똘똘이계의 왕자. 그치. 사운드 드라이브사의 네. SB15라는 앰프가 있었죠. 저는 첫 똘똘이 앰프도 그거였거든. SB15. 맞아요. 네. 많이 썼죠, 그거. 네. SB15랑 그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무게인 SG15가 있어요. 네. 이건 기타 앰프 전용인데 일단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네. 네. 절반. 절반이고 이거는 지금 네. 한 팔로 들기 굉장히 이거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야 이거 내가 괜히 이거 들었다. 아 이거 너무 무거워. 이거는 진짜 한 손으로 들기 무거운데 네. 얘는 진짜 저 요걸 비교했을 때 정말 작고 가볍고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야, 배터리가 들어가네. 네. 물론 저는 이렇게 그 전기로 꽂을 수 있지만은 우리 일반 쓰는 AA 배터리 6개를 가지고 어디든지 가져가 쓸 수 있는 거지. 아, 가끔 그런 때 쓰면 좋겠다. 그 놀러 가서 베이스 한번 네. 여행 가서 맞아요. 딱 너 기타 치는 너 기타 하면 풍악을 울려라 이러면 이제 기타 치는 애 기타 치고 네. 뭐 이제 드럼 치는 애 젓가락으로 똑따다닥딱딱 이런 거 해주고 이제 우린 이런 거 하나 들고 가서 하면 되겠네. 그렇지. 충분히 괜찮을 정도의 사운드가 나오니까 여행용으로 써도 괜찮고 얘 집에서도
아 방에서 연습하는데 막 문 닫고 치니까는 되게 답답해. 그렇죠. 거실로 나가서 치고 싶어. 그럼 그냥 배터리 똥 넣어갖고 그냥 들고 가갖고 다 치면은. 그렇죠. 네, 충분히 연습할 수 있고. 저 지인분께서는 애기용 애기 기타를 이렇게 치는데 아빠 뭐 자꾸 같이 치자고 기타 같이 치자고 한대요. 그러면은 이걸 들고 나가셔갖고 애기는 애기 기타 치고 그 분은 여기다 연결해갖고 베이스 치고 하는 식으로 애기랑 놀 때도 잘 쓰신다고 합니다. 좋네요. 네, 저도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옆에 보면은 이거 뭐 약간 프랑켄슈타인처럼 그렇지. 뭐가 박혀있네? 네. 이거 스트랩. 아 스트랩. 걸어서 이게 딱 걸어갖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베이스 쳐도 되고. 어 그렇다. 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그렇게 걸 수 있게 얘가 돌리면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많이 돌려야 되지만 네. 돌리면 들어가서 보통대는 이렇게 놓다가 이거 되게 좋다. 어디 뭐 밖에 나갈 때도 그냥 네, 왜냐면 의자 같은 데 올려두면은 베이스 소리가 이제 진동이 커가지고 맞아. 의자도 울리고 맞아. 그 의자가 울리면서 바닥도 울리고 그러면서 아랫집 천장도 울리고 맞아요. 되게 울리는데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은 네. 울리는 게 이제 덜 뻗어나가니까 그렇지. 그런 데 사용할 수도 있겠고 되게 단순합니다. 노브 구성도 노브 구성 아주 단순하고 좋네요. 네, 정말 단순해요. 게인 있고요. 나오는 볼륨 아웃풋 값 있고 톤 있습니다. 드라이브랑 그냥 일반 모드 선택할 수 있게 채널 이제 두 개를 쓸 수 있는 그렇죠. 그 이어폰 꽂을 수 있고요. 억스 단자가 있어갖고 MP3 같은 거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인풋 들어가는 끝이에요. 아 끝이네. 아 깔끔하네. 딱 필요한 기능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POD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여기다가 상시 물려놔요. 어차피 튜닝도 해야 되고 나 그렇죠, 원하는 드라이브 사운드 찾아야 되니까 전원이 9V DC 단자가 있거든요. 일반 이펙터 같은 데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갖고 같이 전해진 아댑터가 1.2A짜리 아댑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펙터 쓰다가 그냥 전원 케이블 하나 연결하고 여기다 써도 상관없어요. 뒤에다가 딱 꼽아갖고 전원을 딱 키면은 불이 짠 하고 들어오죠. 파워 버튼. 기타만 연결하면 끝. 기타만 연결하면 끝. 끝. 제가 들고 있어도 돼요 이거. 가벼워서. 게인을 올려주면은. 들어오네 불이. 아이고 멋있다. 네, 조용하고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들으신 사운드는 볼륨이랑 게인이랑 전부 다 12시예요. 그래서 그 50%만 다 올려놓은 상태인데도 충분한 출력이 다 나오는 그죠. 네,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앰프들을 크게 쓰려고 사는 앰프가 아니잖아 절대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연습하기 위한 용도로 쓰기 때문에 충분한 출력입니다. 그죠. 네. 더 크면은 오히려 불편해. 네. 사운드 드라이브도 한 전체 소리 한 25% 이상 못 올려요. 맞아요. 그런데 비해서는 적절한 크기가 나오는 그렇죠. 그런 앰프라서 연습하기 정말 귀도 안 아프고 귀도 안 아프고 네.
딱 좋아.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그렇지. 뭐 어디 나가서 뭐 무슨 버스킹을 한다든지, 그것까지는 힘들어요. 안 돼요. 그것까지는 힘들고. 네네네. 가벼워서 어디든지 내가 뭐 책상 정리하기도 편하고, 그냥 책상에 올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뭐 바닥에 뭐 놓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외관상으로도 나쁘지 않거든요. 인테리어적으로도. 네. 사운드 뭐 다른 브랜드 회사들은 시꺼매가지고 막 뭐 이게 좀 투박하게 생겼는데. 야마하에서 나오는 그 앰프 있어. 사진 첨부되는 요 앰프. 네. 이게 되게 인테리어 상도 좋고 출력도 굉장히 세고. 그러니까. 블루투스 되고. 근데 요런 거는 비싸잖아. 그러니까. 그거 살 거면 이거 한 5-6개 사겠다. 근데 이거 베이스 연습을 하실 때 네. 그 앰프 없이 그냥 생톤으로 연습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게 네. 자기가 실수하는 틀리는 게 안 들려. 그렇지, 안 들리지.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 안 들리기 때문에 네. 뮤트 안 하는 거 이런 거 다 안 들리거든. 네. 강쳐 그냥. 그냥 연습하면다가 나중에 이제 합주실 가서 큰 앰프로 연습 합주해 보면은 연주가 왜 이래 막. 뮤트도 하나도 안 되고. 맞아, 맞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꼭 집에서 연습할 때도 앰프를 쓰는 게 좋은데 요 사이즈가 딱이네. 네. 베이스 전용 앰프라고 또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아까 드라이브를 눌렀는데 기타 전용 똘똘이 앰프에서 드라이브를 누르면은 베이스로 연결했을 때에도 되게 고음역대가 나오거든요. 얘는 저음역대가 받쳐줘요. 좀 들어보니까 더 그래. 물론 이렇게 고급 앰프에 따지면 당연히 그렇죠. 고급 앰프랑은 뭐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10와트인데 그 베이스 음이 나오는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큰 메리트입니다. 집에서 연습하기에 진짜 딱! 네, 딱! 그래서 가성비의 조율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서 지금 10만원도 안 하는 가격인 거죠? 네.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똘똘이계의 왕자 사운드 드라이브가 약간 자리를 위협받겠네. 위협받을 수도 있어. 그러네. 좋군요. 네, 좋습니다. 네. 추천드릴게요, 저는. 네. 혹시 뭐 집에서 그 앰프 없이 연습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앰프를 무엇을 살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네.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여행용 연습용. 여행용 연습용.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조요의 MA10B라는 베이스 똘똘이 앰프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앞으로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과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또 연습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들고 가야지. 들고 가야지. 네. 야, 스트랩 메고 들고 가야지. 아, 그럴까? 스트랩 메고 가? 안녕. 안녕.